마재훈 선수가 비상하고 있습니다. 아, 본자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네. 저도 울킬 한 번, 두 번에서 한 세 번 정도 쫙 염동을 보여줘야 하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오늘 경기 2승 직전까지 가고 있습니다. 상대는 신상으로 왔습니다. 어려웠던 경기도 뒤집은 마재훈 선수. 이번 경기에서 연습을 이어갈 수 있을지 신상으로는 마재훈의 비상을 막아야 됩니다. 박상은 무너지고도 지금 강력 카드를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신상우 선수 뭐 시리즈 나오기 전에 다 끝내버려야 돼요. 다섯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메두사 11시에 신상우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신상우 선수는 11시에 그리고 3시는 마지훈 선수입니다. 빨간색의 적이에요. 박상우 선수를 잡아낸 마지훈 선수 다섯 번째 경기 메두사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3승 이후에 1승 추가 네. 도합 4연승을 이어가고 있어요. 뭐 데이터적인 부분은 분명히 신상우 선수가 좀 밀리는 감이 없잖아 있지만 이 메두사에서 저그저리 신상우 선수가 2승 1패로 좋아요. 한 66% 성적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상우 선수도 일단 이 맵에서만큼은 저그에게 좀 자신이 있다 이렇게 자신이 판단을 하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만큼 상대가 마지훈일지라도 신상우 선수의 멋진 경기를 역시 기대가 됩니다. 네, 뭐 최근에 신노열 선수와의 경기에서 뭐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은 경기에서 승리하지는 못했거든요. 예, 그랬던 그 충격에서 신상우 선수가 얼마만큼 벗어났으며 그로 인해서 얼마만큼 경기력을 늘려가지고 나왔는지 이번 경기에서 잘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마재훈 선수의 부활을 기다리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거든요. 네. 네. 신상우 선수는 이스트로의 에이스가 돼야 됩니다. 네. 수수면에서 지금 최정상급을 달리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경기를 확실하게 따내는 모습을 그렇게 많이 보이지 못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팀이 끈질긴 경기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은 확실한 승리가 없었던 거고요. 네. 지금부터는 정말 달라지는 경기 운영이 나와야 됩니다. 박상우 선수가 2승 해냈어요. 그렇죠. 신상우 선수 역시나 그에 준하는 경기력이 나와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가서라도 절대 무너져서는 안 돼요. 일단 마지훈 선수는 오버풀 사용하고 있고요. 네. 이쪽으로 견제 프로브가 들어왔습니다. 도미죠. 공격하면서 내쫓고 있는 마지훈 선수예요. 신경 쓰이게 해줘야 되거든요. 첫 선취 되면서 정말 많은 괴롭힘 해주고 있네요. 아, 마지훈 선수를 응원해 주신 분이에요. 네. 쫓고 아직 해처리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넥서스를 소환하고 있는 신상우 선수죠. 스포링이 네. 완성이 되고 라바에서 변경이 지켰거든요. 예, 본진을 못 들어갔었나요? 예, 드론 보자마자 밑으로 내려와서 앞마당 예. 방해만 한 건가. 일단 신상우 선수가 좀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나와서 저글링. 그렇죠. 자, 포즈가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요. 이게 신경 안 쓰고 만약에 이제 지금 오버로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신경 안 쓰고 바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예, 캐논 완성. 이게 지금 예, 캐논 완성 되기 네. 전에 분명히 앞마당을 때릴 수 있거든요. 지금 예, 네. 시선이 들어갈 수 있기도 안 돼요. 네. 쉽게 뚫릴 수도 있거든요. 예. 들어가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들어가게 예.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입구 쪽 수비 라인이 그대로 돌파되기 때문에 자, 나와서 다 나와야죠. 막아야 됩니다. 예. 자, 하나. 붙여야 될 수가 있어요. 예, 캐롤 하나를 둘러싸고, 지금 저 프로브들이 큰 역할을 해줘야 돼요. 앞쪽이 캐롤, 앞쪽 캐롤 수비해야죠. 앞쪽 캐롤. 아, 자, 캐롤 손대기 전에 감싸고 거기 있나요? 감싸고 있어야죠. 감싸고 있었어야 되는데. 계속 줄 있어야 되는데 막아야 되거든요. 예, 저번에 캐롤 조금 빠진 타이밍에 계속 프로브가 잡아줘야지. 아, 그러면 저번에 계속 올라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네. 잡아줘야 돼요. 캐롤 하나만 더. 아, 다 들어갔어요. 하나. 네. 자, 어떻게든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밖에 안 남았지만 프로브가 많이 잡혔어요. 예. 네, 안 봐도 될 피해를 신상우 선수 너무 배짱 부리다가 지금 피해를 봤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캐논이 하나면은 또 이게 만약에 수비 프로브가 없으면 저글링이 뒤에서 6개 이상 모였을 때 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되는데요. 네. 예, 저글링 뭐 아주 더 과감하게 모아서 더 이득 보려고 하지 않네요. 해처리 하나 더 폈습니다. 추가 확장 네. 이어가고 있는 마지훈 선수입니다. 야, 앞마당 방해 주려다가 일단 프로브가 정찰을 좀 늦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아, 마지훈 선수의 빠른 스포니쿨에 신상우 선수가 피해 좀 봤죠? 네. 자, 스포니쿨 올리고 나온 저글링으로 바로 11시 쪽으로 달렸습니다. 네, 추가 확장 뭐 이런 지점은 안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저글링이 이 프로브에 따라 붙었고요. 네. 예, 이 저글링 하나로도 계속 신경 쓰이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측면도 지금 마지훈 선수에게는 좋은 겁니다. 그렇죠. 네. 신경 계속해서 쓰이게 만들어주고 있죠, 마지훈 선수.
레어 테크 올리고 있는 마지오 선수입니다. 네. 뭐 그래도 다행인 건 이 타이밍에 프로브 정차를 지금 신상우 선수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맞춰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이 프로브 정차 성공 못했으면은 저글링이 또 올 수도 있고 발업이 돼서 네. 올 수도 있고 정말 많은 심리전에 신상우 선수가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뒷마당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지점을 또 의심해봐야겠죠. 네.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본진 쪽에 있는 정원이 준비가 안 됐어요. 네. 오, 오버랜드도 여기 와 있고 완전히 환하게 다 보고 있어요. 신창호 네. 선수의 빌드를요. 예, 뭐 이제 올라가고 있고 앞마당 쪽에 넥서스는 건설이 됐습니다만 프로브가 많이 안 붙었죠. 그렇죠. 예, 멀티 효과가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좀 떨어졌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네, 계속해서 네. 한 개씩 일꾼을 보내면서 정원님을 공격해주고 있습니다만 뭐 정리가 안 되죠. 네. 아 게스트도 뭐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아 이게 되게 괴로운데요. 이게 예. 예. 아 벌써 너 완전 파이어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에도 지금 멀티가 펼쳐지고 있는 이런 이미 펼쳐져서 드론 내기가 일을 한길 정도로 좀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본다고 해도 압박만 계속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탱크는 이미 다 올라간 상황이니까요. 빙글빙글 돌고 예. 있는 신상우 선수 들어가서 예. 마지원 선수의 테크 상황을 접근해야 되거든요. 예, 스피드업 됐고요. 이 상황을 따라잡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이제 방어타워 줄이고 과감하게 해야지 하다 보면은 뮤탈스케 끝납니다. 그렇죠. 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정적으로 수비 라인을 형성을 해야 돼요. 뭐, 캐논 한님은 지금 질런 옆에 자리에 하나 있거든요. 예, 드라곤을 막아야죠. 네. 정원링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네. 스피드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뒷길 두드려도 돼요, 지금은. 예, 정면으로 안 되면은. 그렇죠. 예, 뒷길 두드려서, 뒤쪽 루트, 터라도 지금은 상관이 없을 정도로, 프론트 선이 굉장히 위축된 상태입니다. 네, 추가 처리까지 올리고 있는 마지오 선수입니다. 아, 미나날 보유한 쪽에 모두의 처리를 펼치면서 마지오 선수가 아주 출발이 아주 기가 막히게 좋네요. 이쪽에 준비품을 부수고 있는 마지오 선수. 네. 마지오 선수 스파이어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캐논 앞뒤려다가 점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지금은 어쨌든 그 상대방이 이 상황에서 스커지만 뽑아주고, 그 다음에 스커지만 뽑고, 그 다음에, 히드라 체제로 체제를, 전환을 한다면은 캐논 아낀 거는 나중에 도움이 되죠. 네. 예. 허세와 한기가 날아가고 있는데, 자, 마지막 움직임을 살펴야 됩니다. 네. 스파이어가 완성이 됐기 스커지가 때문에 나올 때가 됐거든요. 네. 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상대방 체제만 보고 확 빠져야 돼요. 예. 스커지가 먼저 나왔고요. 네, 해철이 계속 늘려가네요. 그래서 이제 앞길, 뒷길 모두 지금 공격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패턴이 많이 그 패턴에 이제 프론토스들이 많이 무너졌거든요. 네, 네 뒷길로 올지 앞길로 올지 예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기선다가 그렇죠.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로 올지 아래로 올지 몰라요. 네. 선택을 잘해야 되거든요. 뮤탈리스크. 네, 해철이 되게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네. 신상우 선수가 소화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네, 시간차거든요. 시간차. 네, 사실 그렇죠. 저글링이 뒷길 때리고 있고 처음에 지금 커세어가 스커지를 먼저 봤다면은 뭐 뮤탈리스크보다 히드라를 예상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투스타라서 네, 네 그나마도 다행이네요. 한 번에 시리죠. 신상우 선수가 잘 대처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올리면서 네. 일단 이 무탈리스크에는 안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주 뭐 역습을 한 감각이 안 스커지가 만드네요. 스커지가 둘까지 둘기 떨어지면 안 되네요. 떨어졌어요. 그래도 네. 때마침 둘기가 나오네요. 아, 이게 투스타였으면 예. 타이밍이 기가 막힌데요. 예. 원스타였으면 그냥 밀렸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 투스타를 했고 그래서 이제 뮤탈스 타이밍은 아주 효율적으로 넘겼는데 문제는 효율적으로 넘긴 이후에 어떤 그 공격을 시도를 하느냐입니다. 이때 뮤탈스로 상대방을 찌르면서 굉장한 부자가 또 됐거든요. 네. 처리도 많고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자원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런 이거는 그냥 장난입니다. 네. 상대방 투스타게이트 만들어 놓고 나서 게이트웨이가 느리지 않습니까? 그때 네. 지상변화로 치고 들어가면 신상우 선수가 완전히 압박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가위바위보에서 계속 이득을 보는 겁니다. 너 투스타면은 나는 이제 히드라 계열로 이제 유닛 갖고 가면서 오버로드 소급해놓고 그 다음에 뮤탈스크 스커지로 커세의 움직임만 제한을 하겠다라는 이런 구도로 가게 되면 마지원 선수가 계속 뭔가 선제권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질럿 4개 드라곤 1개예요 이제. 로보틱스. 해철인 이렇게 많고 드론이 이렇게 많은데요. 네. 그렇죠. 아래쪽도 일찌감치 해철이 늘리고 자원 채취 진짜 좋거든요. 네. 변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거는 다름 아니라 이제 커세어의 활약 여부인데요. 자, 이쪽 라인 부수세요. 예, 이제 스커지를 좀 많이 보여줬고. 스커지! 예, 잘 피했어요. 커드롤로! 좋았고요. 신상우 선수 그나마 딱 한 개밖에 안 잡혔습니다. 예, 저기에 이제 파일럿과 캐논 하나가 서 있었기 때문에 먼저 알람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제 커세어가 저런 대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방어 건물 계속해 올리고 있는 나지원 선수. 예, 발업이 됐거든요. 뭔가 임박한단 얘기예요. 예. 네. 자, 이거 좋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거라도 지속적으로 어쨌든 뮤탈리스와 스포디 압박에서 좀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게 원활한 드랍들 좋죠. 자, 해처리 추가 확장을 끌어들이고 네, 있는 신상훈 없습니다. 네. 해처리 파괴를 해야 되는데 아, 그러지 못하고 네. 있어요. 자, 전력이 오면 해처리까지 깨끗이 있죠. 계속해서 해처리를 두들기고 있는 신상훈 선수. 라바를 좀 잘 활용해준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확실하게 라바를 봉긋하게 세우면서 네. 예, 질러서 좀 밀어냈죠. 예, 그렇죠. 그런 느낌을 마전 선택이 좀 받고 있습니다. 컨트롤 아주 좋았어요. 넥서스 네. 올리고 있는 신상훈 선수입니다. 네, 투스타 선택에 맞춰서 지금은 뮤탈스급까지 안정적으로 수비를 했기 때문에 예, 커세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상대방의 어떤 모든 상황을 지금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뒷마당을 따라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리버가 대박을 쳐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커세어 리버 체제 신상우 선수 네. 마지훈 선수는 지금 다수의 히드라를 보유하고 있어요. 너무 잘 먹어서 계속 찍었죠. 네, 너무 잘 먹어서 분명히 이 리버를 피해 못 치면은 그 다음에 분량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리버를 한번 잡아먹고 그 다음에 공격을 시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먼저 아예 리버를 못 떠나게끔 압박을 줄 것인가 마지훈 선수가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수비를 할 거면은 버로 개발까지 해주는 것이 한정파는 데는 좋죠. 그렇죠. 다수의 히드라 계속해서 뽑아내고 있는 마지훈 선수입니다. 지금 커세어로 네. 터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커세어 위치 봤기 때문에 지금은 뮤탈스크가 뒷마당 쪽 한번 들려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히드라 위주로 뽑아내기 때문에 커세어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네. 이쪽 뚫리는 것도 분명히 13호 선수에게는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요. 예. 정면과 그리고 뒤쪽으로 다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13호 선수가 여러 가지로 걱정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트리버 찍힌 것 같거든요. 네, 네. 셔틀 승격까지 돼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지게 되면은 상대방의 움직임이 그만큼 또 제한되게 되는데 자 위쪽으로 아예 빠져나갔어요. 네. 예. 소세 뮤탈리스크. 야 뮤탈리스크 때문에 예. 예. 커세어가 돌아왔어요. 히드라에는 별 반응 안 했는데 뮤탈리스크 때문에 살짝 돌았거든요. 자 아래쪽에 이 상황에서 뒷마당 하는 와중에 지금 이 공격 정말 중요합니다. 봤습니다. 봤어요. 봤는데 자 대응해야죠. 자 아직은 없어요. 나왔는데. 아 이게 본것 때문에 예. 신상우 선수가 과감한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지금 과감한 선택했으면은 이득 봤을 겁니다. 네. 분명히 이득 봤습니다. 여기에 떨어져 있는 뮤탈리스크 제거를 해주기는 신상우 선수입니다. 네,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마지원 선수가 더 커지거든요. 예. 네, 타이밍을 잡아보려고 했습니다만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신상우 선수. 예, 입구 쪽 캐논 수비와 더불어서 이제 리버 놔두고 그다음에 커세어와 리버는 뒤쪽으로 빠져나가서 상대방의 멀티 지점에 드론 솎아주는 게 참 중요했을 텐데요. 예, 한 번 더 돌렸습니다. 네. 엔진의 본진 벨트에를 마지원 선수가 두드리면서 리버를 한 번 더 돌렸어요. 시간을 네. 좀 충분히 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리버 3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신상우 선수. 예. 이렇게 된 이상한 포리버 정말 확실하게 가서 그 예. 이득을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신상우 선수. 네. 이동안에 어쨌든 지금 힘은 잘 키웠어요. 뭐 중간에서 셔틀이 폭사한다거나 이런 거 없었고 네, 뒷마당 확장기지 미네랄 먹었고 게다가 게이트웨이 확보하고 있는 시점이니까 히드라 한 차례 시원하게 막아주는 게 중요하죠. 네, 워낙에 마지원 선수가 좀 잘 먹고 있기 때문에 신상우 선수는 어디든 피해를 줘야 되는데 타이밍을 못 잡고 있어요. 긴장을 좀 하고 있는 신상우 선수의 캠프 네. 역할도 2기였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오버로드 스피드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더블 플러 5. 예. 이쪽으로 한번 다시 네. 빠지고 있어요. 확실히 지금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계속 이제 마음이 좀 잔잔하지 않고, 좀 물결치는 이런 상황이에요. 네. 예, 상대방이 어디로 들어올지에 대한 압박감에 좀 시달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게 견제도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하거든요, 이런 상황이면은. 예. 아예 그냥 예. 신상우 선수 마음을 먹은 것 같네요. 견제가 아니라 그냥 정면으로 예. 한번 치고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그렇죠. 했네요. 이런 흔들리는 선수. 마음에서 견제를 하는 해서 실수를 유발해내느니 한번 안정적으로 막자 그래. 이런 마인드가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으로 네. 오버로드 지금 오고 있거든요. 네. 네. 방어를 하고 나서 한번 방어를 하고 나서 한방치기 나가자 이런 신상우 선수의 의도입니다. 네. 이쪽 방어는 좋았어요. 예, 한참 막아내야죠. 수비도 지금은 뭐 상대방의 오버로드 드랍에 대한 그 견제도 많이 안 당했고요. 자 뒤쪽으로 들어왔네요. 네, 리버가 안 움직이고 있어요. 예, 있네요. 마저 선수도 신상 선수가 아예 저렇게 전업을 지키고 있으면 뒤에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멀티 하면 되거든요. 네. 네. 여기서 정리를 다 하고요. 예. 신상호 선수는 일단 뭐 뒷마다 확장기지가 아직 데미지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리버도 살았겠다 힘 한방 모아가지고 한방 전투로 상대방을
아주 그 KO 시키는 이런 상황까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템플러도 이제 나왔거든요. 네, 그것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템플러까지 확실하게 보유해서 진격과 네. 템플러 리버 태워서 위에는 커서 뜨면서 한 방에 밀고 나가야 되겠어요. 그래 한 방, 남자는 한 방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하고 네. 나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잔뜩 지금 신선에 내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잘 먹는다고 해도 한 방으로 뚫어버린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뭐 박정석 선수의 또 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사이닉 스톰 아주 그 기가 막힌 활용 말이죠. 그렇죠. 안 될 경기도 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템플러 4개. 네. 리버가 추가로 지금 더 나왔어요. 네, 맞은 선수가 뭐 잘 먹고 해처리 또 늦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멀티 공략에는 지금 실패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방 조합이 됐거든요. 네. 자, 여기에 리버도 있어요, 리버도. 네. 샷을 시켜야 됩니다. 자, 드랍. 드랍까지 하면서 결국 흔들어주면은 맞은 자, 나오는데 못 네. 나오게끔 맞은 선수가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네. 네. 여기까지만 잘 막으면은, 프로토스가 한 방 치고 나면서 추가 확장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이거 잘 막는 게 중요해요. 자 드론 병력을 예. 정리해야 되거든요. 야 병력 끌어넣고 뒤로 오버로드 타고 나오고 정면 또 슬쩍 보기 위해서 예 가네요. 치고 빠지고 잘해주고 있습니다. 야 터세 낚시에 걸렸어요. 낚시에 오버로드 타면은 터세오는 본능적으로 쫓아가거든요. 네. 그때 이제 앞쪽으로 병력 밀어넣으면서 오버로드 탄 병력을 내리면서 터세오는 다 잡았습니다. 야 진짜요? 야 이거 입이 벌어지는데요 마지원 선수 동시에 두 곳에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나오라고 하면은 들어가고 네. 또 다시 들어가고 막으면은 양방향 치고 야. 그렇죠. 와 정신을 쏙 빼놓고 있습니다. 경력이 있는데도 넥서스가 날아가네. 게다가 리버도 지금 오버로드 다 잡혀요. 예, 리버도 지금은 이 히드라의 공격으로 잡아내고 있는 모습이죠. 아, 병력 다 잃었습니다만 네. 선두와 리버를 제거합니다. 첫번 나아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그림입니다. 예. 아, 나와서 지금 한번 싸워봐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만들었어요. 야, 오버로드 3기에 히드라 태워가지고 한번 보여준 이후에 다시 타고 상대방의 터세어가 따라오니까 그 타이밍에 앞마당 쪽에 그 밑드 쪽으로 경력을 위협하면서 오버로드 탄 히드라는 내려서 커세어를 잡아내는 네. 이런 진짜 복잡한 구조의 어떤 전술까지도 이제는 무리 없이 소화를 해낼 정도로 아 마지원 선수 페이스가 좋아졌네요. 그렇죠. 8시 초까지 가져간 상황이기 때문에 병력 원하는 쪽도 계속 소화하는 게 가능해요. 야 이게 끝인가요? 아닙니다. 그렇고 나오죠. 그리고 결정 타죠. 예. 뛰어가는 게 아니라 날아갈 수도 있어요. 오버로 예. 타고 앞길로 가는 척 뒷길로 가도 되고 아니면은 양쪽 모두 가도 될 정도로 그렇죠. 병력이 많아요. 병력의 조합이 깨진 신상우 선수입니다. 앞마당 본진 뒷마당을 넘나들면서 이런 식으로 공격이 오니까 신상우 선수가 병력을 못 먹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이 공격을 막아내야 되거든요. 예. 신상우 선수 예, 특심 있는 한 번의 수비가 성공이 돼야 한방 병력의 미덕이 살아나는 건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지금은 정신 분산 뭐 동시에 몇 군데가 움직이는 겁니까? 그렇죠. 추가 확장 아, 못 가져가고 예, 러커드라 쪽까지 아, 공격을 받습니다. 야. 자, 병력 1 빠지면 또 앞으로 들어갑니다. 네. 완벽한 둘러쌌어요. 자, 넥서스가 다시 한번 깨져요. 템플러 나왔습니다. 스톰 제대로 못 쓰고 있고요. 네, 진짜 뭐 여기저기서 계속 지금은 하모니를 보여주고 있네요. 뒤에 지금 또 넥서스까지 위협하고 있죠. 아, 깨집니다, 넥서스. 두 번 깨지는 거거든요. 야, 예전에 프로토스가 저그한테 계속 지던 그 재앙의 그 모습을 보는 듯한 네. 정말 프로토스가 아무리 당해도 한 방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한 방조차도 마지원 선수가 허용하지 않네요. 네. 공격을 통해서 상대방의 한 방을 무너뜨렸습니다. 자, 병력 뒤에서 지금, 이렇게. 정적어! 셔틀을 잡아주셨네요. 예, 옥저버를 딱 잡아주면 여기서 병력이 딱 묶이는 건데요. 네. 그래도 결국 지금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고 시간 끌리면 뒷마당도 깨졌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원활히 잘 먹고 싶은데 예. 추가 병력 뭐 나온 만큼 다시 추가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병력 충원이 프로토스가 병력 충원 능력이 확실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이제 병력의 회전율로 네. 승부를 봐도 돼요. 그렇죠. 야 너무 병력이 많아. 지금 움직이는 거 지금 3시 쪽에서 움직이는 게 적의 탑 병력이에요. 예. 네. 엄청납니다. 위쪽으로 네.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마준 선수 공이 예. 방역까지 있어요. 예. 조합 그 다음에 한방 승부 가야 됩니다. 네. 예. 아, 어느 정도 지금 병력이 있긴 있습니다. 네. 이 병력으로 상대방의 기지를 초토화시켜야 돼요. 그렇죠. 끝낼 생각 해야 돼요. 모든 많이... 걸 다 해결해야 됩니다. 초병력으로. 네. 이게 상처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데미지를 입으면. 아, 진짜. 다 피했어. 네. 스톰 지나가고, 그 다음에 뒤에서 하이템플러 습격. 소모전은 안 됩니다. 신상우 선수. 네. 회전력으로 승부를 제가 잡아놨어요. 그렇죠. 네. 원래 먹는 거에서. 야. 야, 이거는 밀렸습니다. 이 병력 둘 다 힘으로 제압하는 마지막으로 제재!
모였는데 나오질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예, 뭐 전체적으로 진짜 어느 하나, 어느 악기 하나 빠짐없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뤄내는 마병 선수의 이 멋진 모습이, 야, 다시야 이 프로리그, 이 위너스리그에서 되살아나는 이런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은별도 달고, 별도 반개 추가하고, 거기다가 연승행진까지 이어갑니다. 야, 윤용이라는 그 포토스. 여섯 명의 아주 뛰어난 전사들이 지금 팔을 치고 있을 때 마지원 선수가 다시금 무화를 하면서 무화하면서 재앙의 신호를 알리는 듯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드래곤워터예요. 그렇죠. 야, 이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래도 한 방은 있어요. 그런 선수는 그래도 한 방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마지원 선수 그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원 선수가 신상우 선수까지도 완벽하게 잡아내면서 2승을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3대2 만들었거든요. 마지원이 오늘 마무리도 가능해요.